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for는 여기서 위하여보다는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about의 뜻으로 보시는 게 더 해석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fruit, 과일이나 nut bearing, 견과류, 생산. 자, 생산은 품다는 뜻이니까 견과류를 만드는 곡식들에 대해서, 작물들에 대해서. 자, pollination은 가루바지. 수분이라고 하죠. 자, 가루바지는 can be. 자, 조동사 동사원형. 자, 그 다음 be thought 수동을 썼죠. 생각되어질 수가 있다. 자, of 뭐로써? as로써겠죠. 자, growers 재배자. 자, 재배자의 마지막 기회로써. 자, 어떤 기회냐면 to increase 시키는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증가시키는데, 자, yield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자, it is the degree and extent of pollination that 가주 진주로 썼죠. 자, 그것은 degree 정도, 그리고 extent는 범위. 자, 범위인데 of pollination. 자, 하면은 가루바지 혹은 수분의 범위가. 자, that 뭐죠? 자, dictate는 좌우. 뭐 말해준다, 뭐 명시하다 뜻으로 쓰지만서는 좌우한다 뜻으로 의역하겠습니다. 자, maximum 최대한 가능성. 최대한의 가능성인데 number of fruits 이 과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가루바지가 많이 돼야지 가장 많이 생산된단 말이죠. 자, all post pollination inputs. 자, 모든 수분 이후, 가루바지 이후. 아, 안 되네요. 구분 이후. 자, 그럼 가루바지 이후에, 자, input은 투입. 투입되는 것들이에요. 자, 모든 가루바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입되는 것들은, 자, weather, 자, growth regulator, 성장 규제제. 자, 성장 규제제가 아니고 규제제라든가. 저건 herb가 우리 식물이죠. herbicide는 제초제. 자, 제초제 화학물질인데 사용되어진 화학물질이죠. to destroy, 또 부사의 목적으로 썼네요. 파괴시키기 위하여. weed는 잡초. 설명한 거죠. 자, 혹은 insecticide가 suicide처럼 kill의 뜻이죠. 그럼 insect를 kill하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insecticide. 아, 갑자기 제초제. 곤충 죽이는 것은 무슨 죄라고 해야 돼, 그거를? 아, 나 바보다. 살충제. 자, 살충제들은, 자, 모두 이러한 것들이요. 자, R. 자, 뭐, regulators, 혹은 herbicides, 자, 혹은 insecticide까지 3번. 이렇게 투입된 화학물질들은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자, designated, 디자인 되었단 말이에요. 디자인 되었는데, 자, not to, 투부정사의 부정어에 not which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not to. 그러면 not to가 해서 but로 썼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산출량을 증가시키기가 아니라, 자, to 또 들어갔죠. but to. 자, conserve. 보존. 보존하기 위한데, 손실. 의역하자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거를 쓴다고 해서 산출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because of부터. 자, because of 뒤에는 구들어가죠, 때문에인데, due to랑 똑같죠. 자, 왜냐하면, it's yield optimizing benefit. it는 꿀벌의 산출량을 최적화시키는 이익. 와, 거의 비슷하게 들었네. 최적화시키는 이점들 때문에. 그래서 it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자, b population. 그러면은 꿀벌 숫자, 개체 숫자죠. 숫자는 can play role 수거, important 삽입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in 전치사리 명사 썼죠. 자, maintaining 유지 가능한데,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 형용사고요. 그다음 profit은 이익이 되는. 자, agriculture 농업. 농업. 아, 잘 안 들어가요. 자, with 함께죠. 뭐 함께? minimized. 자면 최소화되어진. 자, disruption 수식 방해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자, to 어디에? 환경에. 그러니까 완전 좋단 말이죠.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이거죠.
자, 그 다음 alteration in agricultural practice. 자, alteration 대책으로 갈까요? 변화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변화인데 자, 어떤 변화냐면 in agricultural practices, 농업 활동 관행. 자, 농업 활동 관행에 있어서의 자, 변화는 자, 어떤 변화냐면 that significantly reduce yield rate. 자, 상당히 자, reduce 감소. 자, 산출 비용을 농업물의 산출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이 농업 활동 관행의 변화는 그래서 변화들이 주어져 복수니까 복수 복수 동사 have danger 위험을 가지는데 of encouraging 시키는 그러면은 격려 격려라고 해야 되나 발음을 격려하는데 더 많은 야생의 땅이 자, encourage A to B로 썼어요. A가 야생지가 자, to B 되도록 to B PP 하면은 converted 전환 되어지도록 자, into 농경지로 자, to make up to 부정사 또 부사죠. 보충하기 위하여 자, 뭐를 감소된 자, 과거분사로 썼죠. 산출량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농업 활동을 인위적으로 하다 봐서 산출량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더 산출량을 늘릴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손해본 거를 농경지를 더 확장시켜갖고 그 감소분을 다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꿀벌이 서식지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금 악순환이 된다는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좋은 이 꿀벌의 인구와 그리고 옵티마이즈드 또 과거분사로 썼죠. 최적화 되어진 이것도 또 안 들어가네요. 최적화 자 들어갔네요. 자 최적화 되어진 자 곡물의 산출량은 그래서 주어 1번 그 다음 주어 2번이에요. 자 R 썼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네. 아 순서가 딱 안 맞네요. 자 R 주어 아까 다시 보시면 good bee population 1번 optimized crop yields까지 2번 R does 그러므로 자 part 부분인데 sound가 건전한 자 환경적인 매니지먼트 관리 정책의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꿀벌이 이만큼 중요하다. 난 누군가 꿀벌이 멸망하면 지구도 멸망할 거라 아인슈타인이 그랬나 그랬죠. 자 그래서 꿀벌의 인구인데 which increases the harvest 수확 자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거 곡물에 또한 provides 제공해주는데 환경적인 이점을 제공해준다. 환경적인 이점이란 말은 게 농경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나왔던 항상 암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얘는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꿀벌들이 우리에게 곡물 산출량도 주지만 그리고 농경지를 확장 안 하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왜 꿀벌을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뭐야 규제자의 역할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저희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벌이 곡물 생산량과 환경에 주는 이점.